완충단 단무지 레이드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잼민이야. 완뚜 형 같이 레이드 돌자. 그래, 마린포드로 갈게. 출발하자. 단둘이? 응, 형이랑 단둘이 돌고 싶었어. 아니, 바깥에 떨어진 로벅스가 있잖아. 유튜브 여러분, 하이 1,2,3,4 책책 완두입니다. 로블록스 리메이크 이후 열매 순위표도 바뀌고 블랙키오 중력 과학성 색깔을 바꾸는 잼을 소모하는 컨텐츠가 많아서 하루하루 잼이 많은 날이 없죠. 잼을 많이 엄청 많이 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후구가 돼야 하나요? 저 초딩인데요? 답은 간단합니다. 잼을 엄청 벌어야겠죠? 잼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레이드를 많이 돌아야 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다 알아요. 레이드 만세! 하지만 레이드를 어떻게 돌아야 한 번에 잼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의 주제는 레이드를 몇 번 하고 돌아야 가장 효과적으로 돌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완뚜님, 레이드 원래 6명인데 12명이어서 도는 게 가장 좋지 않나요? 아, 그랬었죠.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리메이크 전에는 제작자의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6명인 레이드 인원을 12명에서 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싸비득이죠. 6명보다 12명에서 하는 게 쉽거든요. 하지만 패치 이후 바뀌어 버렸습니다. 레이드가 인원수 비례 체력으로 설정되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에서 돌면 1시간 걸린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원토님, 그럼 혼자서 도는 게 제일 쉽지 않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바일로 레이드를 도는 분들도 있고 컨트롤도 중요하고 죽지도 않아야 되고 열매도 중요하죠. 그리고 정말 외롭게 혼자 해야 돼요. 그건 쉬운데요. 그래서 혼자를 제외하고 가장 빠른 레이드를 위해 6명, 3명, 12명을 비교하기 위해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몇 명하고 돌아야 가장 좋을까요? 레이드는 개인적으로 6명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인원들이 중간에 나가거나 잠수 타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6명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레이드를 혼자 도신다면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시간을 측정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빠이. 나랑 레이드 돌 사람은 없나?